Okay, so before starting, I'd like to emphasize our new grading policy. So as you know, in this course, we will have a short quiz, maybe 5 or 6 times. So the percentage of the quiz is going to be the 35. And our final exam would be the 35 as well. There are two more things. The first one is the student presentatio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s going to be the 20%, and class attendance is going to be the 10%. So after the first lecture, I got many email and opinion from some of you, and I decide to enlarge the percentage of the student presentation and class participation. So one more thing is that we will check the attendance every class. So in this course, in this semester, we will check the attendance every class. So when you enter or when you join the Zoom room, please change your name as your real name or your student number. And if you have any urgent one or some urgent one happen, please let me know before the class. And 3 absences, it's going to be the fail. 자, 이 부분 한 번만 강조하고 갈게요. 저희 그 첫 시간 끝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번 학기가 제가 강의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해주는 첫 번째 강의였어서 저도 이제 조금 많은 생각들을 했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시간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 고민도 하고 특히 발표한 친구들은 정말 시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남들 앞에서 5분 영어로 발표해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준비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일단 이번 학기는 모든 클래스 어텐던스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줌 참석 인원들을 보고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제가 스크린샷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 앱센스가 나오면 페일입니다. 어떠한 그 다른 일들도 용납이 안 되고요.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알려주세요. 수업 전에.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저기서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점수도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학생이 발표하진 못할 거예요. 저희가 첫 시간이 끝나고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좀 겁을 줬더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저희가 거의 딱 100명입니다. 98명인데 모든 학생들이 발표는 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하도록 제가 오르가나이즈 할 테니까 많은 학생들이 최대한 본인이 자신 있는 주제들로 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So, for the student presentation, this is a recap for the student presentation. There will be four or six papers which are not covered in the lecture. So, student will voluntarily present the presentation at this link. 그래서 제가 알려줬던 것처럼 So when you check this link, there is the Google Sheet. So you can write the paper you prepare and I will randomly pick if there are multiple volunteer or if there are no volunteer, I will also randomly pick among all of you. 알겠죠? 이거 이렇게 할 거고 Every Friday night, maybe 9 p.m. next week presentation will be announced. 할 거고요. Presenter should prepare the 제가 저번 시간에 5-minute presentation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해봅시다. 이게 각각 이 슬라이드를 공유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걸릴 수가 있어서 일단 오늘은 조금 뭐 여유롭게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일단 8분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알겠죠? So, this is the recap about our lecture policy. So, is there any questions so far?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번이라도 얘기했지만 본 강의 자체가 일단 어드밴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이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여러분들 시간을 쓰지 않으면 사실 오늘 강의부터 못 따라갈 거예요. 오늘 강의에 나온 얘기들이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고, 저번 학기, 그리고 그 저번에 했던 강의들보다 훨씬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특성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알려준다기보다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런 거가 있다 정도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은 사실 논문을 보고 또는 다른 매트리얼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컴퓨터 비전 쪽에서 연구를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올해 12월에 억셉트한 페이퍼가 이제 1800편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쵸? 사실 다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뭐 컴퓨터 비전 뭐 12월 논문이 공개가 되면은 저는 최소한 앱스트랙은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뭐 300편, 400편까지는. 근데 이제 1800편은 읽지를 못할 거예요. 오브젝트 디텍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다 보질 못해요, 이제. 내가 오브젝트 디텍션에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겠죠? 거기 때문에 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하이 레벨이지만 조금 브로드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점도 정말 잘줄 테니까 너무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혹시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는 친구들. 자, 동의하면은 동의합니다라고 한번 해줄래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보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편하게도 돼요. 편하게도 되고, 제가 수업식 강의가 너무 늦어지면 질문은 좀 마지막이나 나중에 받겠지만, 편하게 채팅 또는 마이크 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So, let me start. So, today's topic is the object detection. So, what is the object detection? So, aim of the object detection is to estimate what and where the object is. So, for example, here is the image, and we'd like to find out the object. I mean the object class and where the object is, like this. So object detection with the bounding boxes looks like this. So okay, when I see the image, we would like to detect the boat or person like this with the score or the probability and the localization map like this or boxes. So the question of the object detection, how to estimate what and where the such kind of object is. Another representation of the object detection is the segmentation mask. So comparing to the bounding boxes, so in bounding box case, so we have to find out the location of the these four kinds of position. But segmentation mask case, we have to find out segmentation mask. But the question is saying, what and where our object is. So this is the object detection with segmentation mask. So as you know, thanks to the advent of the deep learning, so object detection field are growing and growing. So as you know, though, in at 2012, there was the AlexNet, the starting of the deep learning architecture. So before the 2012, there was of course, there was the object detector based on the DPM, deep learned part model, which was the handcrafted model. But after 2012, there was the deep learning based visual recognition method. For example, like the RCNN or the PASTRCNN or the PASTRCNN or the feature pyramid network that we are discussed today. Anyway, in early 2015, the movement to the deep learning method
from the pre-deep learning method was the 3x improvement in AP. AP is the average precision for the object detection. So after that, so during the 4 years from the early 2015 to the late 2018, there was the steady growing in the performance and the efficiency. So when we use the Pastor CNN, we will discuss this one today, but when we use the Pastor CNN method with the AlexNet backbone network, and when we use the Pastor CNN with the Bridge backbone network, we can get a performance improvement, like from the 15 to the 19. And when we use the Pastor CNN, we got the better result, something like this one, with a stronger backbone network, like Legendre 101, we can get the better result. So here was the impact of the deep learning in object detection.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object detection 분야에서도 deep learning을 기점으로 많은 성공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 사실 그때 자료이긴 한데 현재 2021년도까지 오면서 훨씬 더 improvement들을 많이 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okay. So modeling object detection as a machine learning problem. So let's think about the modeling object detection. So input of the object detection is an image, right? An image. So in this lecture, we will not cover the video object detection. So input is going to be the image. And output is going to be the any finite subset of the possible boxes in the image. As you can see the first page in this lecture. And for each box in this subset, we have to find out each category level. So we already know how to do a few things in machine learning. For example, like the classification, regression, or the clustering, or the density estimation, something like the unsupervised learning. But this kind of object detection problem can be formulated or the can be casted as a classification problem. So we can say that detection is equal to the classification of boxes. So this class strategy has been used since time immemorial, right? So from the previous paper, like the neural network based face detection, there was the so many paper in a machine learning fashion, right? So detection is the classification of boxes. So let me show you the detail. Our classification label in the object detection case, subjective. Okay, we have a C object classes, let's say the foreground classes, and we have the one catch of background classes, right? And let me say the set of boxes B in an image I is infinite, right? Infinite, or assuming real number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들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포뮬레이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도메인, 2D 이미지 도메인에서 뽑아진 세로 박시스로부터 각각의 세로 박시스에서 클래스케이션 문제를 수행하는 건데 시계의 클래스, 우리가 정한 C 라지 시계의 클래스와 플러스 백그라운드 클래스, 오브젝트 없는 경우겠죠? 클래스로 나누는 클래스케이션 문제를 말하게 되겠죠. So, classification rule. So, in object detection, so classification rule for the object detection, each box in an image belonging to the object in set of 0 through the largest. 그러겠죠? 그래서 0부터
러지 C까지, 즉 러지 C 플러스 1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that is the true mapping is F. F is going to be our model, right? From the image domain to the set of the output label with size of the number of B.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et of boxes number만큼 요 각각 클래스피케이션 수행하는 매핑 펑션을 찾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딥러닝, 머신러닝 어차피 매핑 펑션을 찾는 문제인 거고 인풋, 아웃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매핑 펑션이 결정이 되는 거였고 오브젝트 디텍션에서의 인풋과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So, if a box is a ground truth set, each class is a ground truth label in the 1 through the C. Right? Otherwise, the boxes class is zero. So let's say background class, right? So the trainer classifier to learn this mapping function, that is to classify every box. So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많은 방법들을 배우겠지만 결국엔 이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매핑 펑션을 찾는 건데 every boxes를 클래스파이하는 매핑 펑션을 찾을 건데 이런 매핑 펑션을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되느냐를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By the way, beyond the boxes, there are other output. For example, human key point. Instead of detecting the boxes or the segmentation map, we can estimate the key point or like the human key point, something like thi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디텍션과 뭐 세그멘테이션 다음 시간까지 배울 텐데 그러한 사실 어떤 제너럴 프레임워크들이 사실은 우리가 디텍션에서 하는 파운딩 박스 또는 마스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아웃풋들 즉 인스턴스 단위로의 어떤 아웃풋을 찾아야 되는 문제에 당연히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So, 그래서 first example로 보면 the human key point를 찾는다든지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사실 우리가 큰 범주 안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Another example is the human surface. So in this case, we'd like to find our mapping function from each person to the 3D canonical 3D surface of the canonical human model. 그래서 이제 어떠한 human 3D surface를 찾는다라든지 Another example is the panoptic segmentation. We will discuss this one next week. 어떤 인스턴스마다의 각각의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는, 각각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찾아내는 panoptic segmentation도 사실 큰 범주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One more thing is that the 3D shape from the input image. So this is the mesh RCNN paper in ICCB 2019. So from the input images, something like this, we can detect the 2D image, 2D bounding boxes with the segmentation mask and reconstruct the 3D voxel model from the each bounding boxes like this. So our final output is going to be the 3D meshes.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확장한다면 이런 3D meshes를 오브젝트마다 리컨스트럭션하는 인풋부터 리컨스트럭션하는 논문들도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o, today we will start from the beginning. So, we will start from the conceptual basis for the modern proposal-based detector called the lesion-based RCNN or just RCNN. So, references are here. So,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서부터는 현대의 그 오브젝트 디텍터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RCNN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RCNN은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고, 컴퓨터 비전을 전공한 학생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요게 이제 지금 다른 페이퍼들 어떻게 연관되는지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So, here's the lesion proposal
reason basis에는 this kind of the object detection consisting of the two parts. First part, per image computation. Second part, per image computation. So, like this. First of all, in per image computation part, we use the off-the-shelf region of interest proposal algorithm to detect the region proposal like this. 그래서 뭐죠? 우리가 먼저 이런 영상에서 region을 찾기 위해서 off-the-shelf, 그러니까 핸드크래프트 region proposal 방법을 통해서 리프 프로포저를 찾아요. 그래서 selective search, edge-based boxes, MCG 같은 방법들이 사실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And then crop and warp each proposal image window to obtain a fixed size network input. 그래서 이미지를 crop and warp 하는 거죠. So this per region computation defined for the each region proposal RI. 그래서 각각의 region proposal마다 crop and warp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for the propagate the pixel size of network input to get the feature representation.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convolutional network을 통해서 feature representation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고 of course because this is for the object detector so of course we need a linear classifier for the object classification 필요하겠죠? One more thing is that box regressor to refine the proposal quantization with the bounding box regression network. Bounding box regression losse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linear classifier와 box regressor를 써서 우리가 이러한 mapping function을 학습하는 region based로 학습하는 첫 번째 논문이 이러한 RCNN 방법이었죠. 그렇죠.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RCNN 처음 들어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여기에? 자, RCNN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편하게 답해도 돼요. 제가 이걸로 학점 깎지 않으니까 처음 들어본 사람 있으면 정말 처음 들어본다 얘기해 주세요. 자, 주연 학생. 좋아. 장주연 학생 있고 또 손등으로 하면 제가 못 보네요. 잠시만요. 두 명 정도 있네요. 그렇죠? 자, 주연 학생. 오늘 집에 가서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첫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배우는 이유가 내가 컴퓨터 비전을 전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 컴퓨터 비전의 발전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배울 건 RCNN부터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배울 건데 그러한 발전 아이디어들이 사실 내가 연구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더 프리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패스트 RCNN 같은 경우는 리즌 프로포저에서 이렇게 리즌 박스들마다 컴포넷을 돌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를 먼저 뽑고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 이 당시 때만 해도 획기적이었던 거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자기들이 풀고 있는 태스크들에다 이걸 적용해서 컴퓨테이션을 줄이는 것들을 해왔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실 컴퓨터 비전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오늘 배우는 어떠한 이러한 딥러닝의 발전 과정들, 컴퓨터 발전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하는데 똑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비전 전공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페이퍼들을 알아놓으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So, it was the RCNN paper. So, after RCNN paper, of course, the RCNN was the innovation. So, after RCNN paper, there are many variants of the RCNN paper. We can say that this is the generalized RCNN framework. So there are so many variants. It was the Pastor CNN, Pastor CNN, feature pyramid network, Masker CNN, and so on. So by the way, so most of these kinds of the method were proposed in the Facebook
research labs, just called the PEL lab. So they distribute the detectron library to use this kind of the object detector. So if you are interested in, you can check the code, something like the detectron 2 or detectron 1.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코드도 정말 많고 요즘에 이제는 디텍트론이라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쓰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풋 아웃풋 맞춰도 디텍션 같은 다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말 신기한 게 무슨 학부 학생들도 디텍션은 진짜 다 해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돌려보길 바라겠습니다. So, let's make a RCNN framework in general formulation. 그때 이제 우리가 RCNN 계열의 방법들을 generalized framework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예요. So, input image. So, from the input image, we can divide two parts. Per image operation, word computation, and per region computation for each region, region proposal. 그래서 first thing we can do, transformation of the input image into the featureized representation like this. And detect the region of interest proposal from the image like this. And compute featureized representation of each region proposal by simultaneously using the Fi and Ri. 다음에 apply the additional process to each proposal feature. 이 피처의 어떤 additional process를 통해서 1D 벡터로 표현을 하고요. Of course, apply the multiple hat to make the task specific prediction. So, 그래서 RCN에 봤던 것처럼 classification 또는 regression과 같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헤드를 붙여서 우리의 RCNN 계열의 object detector를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generalized RCNN framework라고 볼 수가 있고 Okay, let's rethink RCNN in the generalized framework. So, in RCNN, this feature representation is going to be the image itself. 근데 이제 RCNN 같은 경우는 이 feature representation 하는 과정이 이미지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거고 this region proposal method is just like the handcraft model. So handcraft model have been used in the RCNN to detect the region proposals. 됐고, 이 부분들이 이제 crop and warp였던 거고, component 사용해서 multi-head output이 linear classifier와 box regressor로 나왔던 거죠. 그쵸? So here was a limitation of the previous RCNN method. The limitation, main limitation of RCNN, it is very slow. It is very slow. Why? Because of here. So in original RCNN paper, it has very heavy per region computation. For example, 2000 full network evaluation per region proposal. 그래서 이제 우리가 RCNN 같은 경우에는 이 리즌 프로포절마다 이런 컴포넌트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헤비 풀 리즌 컴퓨테이션들이 필요해서 정말 성능이 매우 매우 느렸어요. 하지만 CNN을 사용해서 리즌 기반의 디텍션을 처음 수행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을 거두었던 페이퍼였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퍼들은 이거를 해결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죠. So, to elevate this limitation, there was two kinds of paper, the SPPNet, Special Pyramid Pooling Network, and PestRCNN method. 근데 이제 저러한 RCNN 계열, RCNN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 2014년도를 기점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 SPPNet과 PestRCNN이라는 기법이죠.
아이디어 was simple.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했어요. Lightweight per region computation을 위해서 우리가 이 feature extraction 파트를 고민을 해보고자 한 거죠. So, here's the idea. The first idea was fully convolution network map the image to the raw resolution spatial feature map. So,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fully convolution network, 즉 이때 이 당시 때 이제 FCN이라는 개념이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처음 사용되었고 CBPR 2015년대 베스트 페이퍼를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그러한 페이퍼들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영상에서 한 번에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것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FCN, Fully Convolution Network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So, original image can be mapped to the lower resolution spatial feature map 되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젠 ROI pooling, region of interest pooling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convert each region into the fixed dimensional representation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detection 된 feature representation들을 해서 우리가 어떤 shallow한 네트워크로 디텍션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이 per region computation의 로드들을 다 per image computation 쪽으로 로드를 보내고 per image computation들에서의 이미지 레벨에서의 estimation의 시간을 거의 다 할애를 하고 여기에 per region computation 시간을 현저히 줄임으로써 efficient한 computation들을 가능하게 되었죠. So, 그래서 이제 so lightweight NLP process each region feature map. 그래서 원래 이러한 shallow한 그 slow한 RCN에 사용하던 이 컴포 네트워크를 우리는 lightweight한 MLP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fast RCN 말해서 본 것처럼 정말 fast한 RCN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렇죠? Of course, alternatively, the MLP could be the small component to improve the performance, right? So, anyway, the classification and box regression had this apply similar to the RCNN. 그래서 RCNN과 비슷하게 어떤 classification과 object classification과 box regressor가 output으로 붙어서 우리의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었죠. 그쵸. 그다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게 제가 또, 이 얘기가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페이퍼가 이제 RCNN의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SPP넷과 패스트 RCNN이라는 게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SPP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밍허 박사님이 썼던 사실 논문이었고 이제 패스트 RCNN은 이제 걸식 박사님이 쓰셨던 논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당시에만 해도 패스트 RCNN, SPP넷이 어떤 방법이 더 낫느냐라고 사실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정말 신기하게 저 두 박사님이 담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다 페이스북으로 옮겨서 이 다음 논문부터 패스트 RCN부터는 저 걸식 박사님과 카이밍헌 박사님이 공동 저자로 이쪽 연구를 주름 잡았었죠. 아직도 주름 잡고 있고요. 그렇죠? 뭐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담합의 좋은 예죠. So, let's think about detail. So, efficient layer here. So, efficient layer부터 다시 보면 FCN은 Fully Convolution Network의 줄임말로 So, Whole Image Processing을 가능했던 거고 We can use any standard ComponNet as a backbone network, backbone architecture. For example, like AlexNet, VGGNet, ResNet, InceptionNet, InceptionResNet, ResNetXT, DenseNet, Network Architecture Search, something like this. Any kind of
CNN-based backbone architecture can be used. Of course, the object detection performance highly depends on this kind of backbone network. So as you can see here, lesson 34, to use this backbone network as for the object detector, we have to remove the global average pooling or the apache layer to preserve the special dimension. So the output special dimensions are proportional to the input special dimension, like this. 그래서 이제 요 파트에서 from the input image I, size of h by w, through the Apichian network, we can extract the feature map. So example feature map dimension is going to be the h over 16, w over 16, comma, 5512, right? The 512 channel, right? 그래서 이러한 피처 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보다는 작아요. 어쨌든 이미지 사이즈 자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풀링 또는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So, 빠르죠, 여러분? Question. 자, 질문 바꿔봅시다. Question? Question 있으신 분 편하게 해도 됩니다. 자, 현정 학생 기본적으로는 추가를 하는 게 디폴트라고 보시면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어쨌든 오브젝트 디텍션을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백그라운드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그라운드를 찾는 문제가 디텍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백그라운드를 찾아내서 포그라운드를 남겨놓는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들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백그라운드 클래스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ny other question? 자, 너무 좋은 질문이고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디텍션은 우리가 저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 요 바운딩 박스에 4개의 로케이션으로 정의가 될 거지만 세그멘테이션은 그 픽셀 레벨의 마스크로 결정이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하면 그러한 세그멘테이션도 인스턴 세그멘테이션도 디텍션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용태 학생 백그라운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맞아. 그래서 셀렉티브 서치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서 이제 기존의 셀렉티브 서치 방법들을 이제 뒤에 나올 방법들을 우선 학습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현정 학생 배경은 우리가 결국에 정한 오브젝트 클래스가 아닌 모든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걸 백그라운드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의 정의는 오브젝트 디텍션마다 다르겠죠? 네. 쉽죠? 자,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봅시다. The second component of the path tertian은 The first one is FCN, the second one is ROI pooling. Let's think about ROI pooling. So from the input image, by leveraging the FCN layer, FCN architecture, we can extract the global feature representation or just global feature map. And with region of interest or the ROI defined like this, we can extract the feature representation that have the same size across the every instances.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So from the convolution feature map here, here is our ROI, where the region of interest here. Then
we want to extract the feature map, in this case, the 2x2. But as you can see here, this is the point, I mean the pixel point, but our proposal, I mean the ROI proposal defined in a floating point. So our ROI have to be snapped to the integer point like this. After that, we can transform arbitrary size proposal into the pixel dimensional representation, for example, like 2x2. So how can you do that? Feature values is max or average over the input cell. So in this case, this region, this region, this region, and this region. 그래서 이런 스냅트 ROI 리전에서 각각의 리전마다 maximum value or the average value를 통해서 우리가 fixed dimensional representation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ML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MLP는 우리가 fixed network input일 때 NLP가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So, here was the problem. The problem with past RCNN method was like this, here. So, as you can see here, region proposal detected by handcrafted method like the selective search model, match boxes have very poor echo. So, it was the major bottleneck for the Microsoft COCO dataset, and they can be very, very slow. 그래서 사실 우리가 CNN 자체는 늦은 게 맞아요. 그렇죠? 네트워크는 늦은 게 맞지만 CNN 아키텍처들은 GPU와 같은 어떤 패럴러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피션트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예전 핸드크래프트 방법들, 셀렉티브 서치나 엣지박스들은 사실 프로세싱 오퍼레이터 자체는 작았지만 옵티마이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속도도 느렸고 성능 자체가 사실 어떤 메이저 바틀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고민이 됐고,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이런 핸드크래프트 모델을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요 당시 때 나왔던 얘기고, 조금 더 여담으로 얘기해주면 사실 요즘 트렌드는 오히려 엔드투엔드로 가는 게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사실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스테이지 와이즈로 학습을 해서 어떤 커리큘러 러닝이라든지 우리가 네트워크의 모듈마다 어떤 스케줄링을 잘해서 학습을 한다면 사실 엔드투엔드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게 요즘의 연구의 트렌드긴 하지만 이 당시 때만 해도 엔드투엔드로 다 바꿔보자. 그럼 성능이 다 올라간다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었고 요 다음 얘기할 패스트 RCNN은 바로 그 대표적인 유행입니다. 이런 거죠. Here was a past RCNN. So the main design strategy in past RCNN is learned proposal shares the computation with the whole image network. 그래서 우리는 so in past RCNN we convert handcraft model to the deep learning based model, just called the RPM model, and we can improve the performance in a end-to-end manner. One more thing is that, so instead computing the RPM from image directly, we can share this FCN layer to detection and RPM and region proposal detection. So which scheme dramatically reduce the computation to extract the RPN, I mean the region proposal. So it was the main design philosophy in the past RCNN. So as you can see in the title of this paper, the title was the toward real-time object detection with the region proposal network. So from the past RCNN, so we can do real-time object detection thanks to this RPN network. 그래서 자, 질문들 제가 조금 더 가고 말씀드릴게요. So,
The main design philosophy is the RPN, Religion Proposal Network. The RPN is like this. From the input image, we can extract the picture representation like this, and use the sliding window defined in red box like this. Like this. For example, we can use the 3x3 sliding window and scan feature map looking for object. 그래서 어떤 arbitrary feature map 위치에서 우리가 디텍션을 수행할 건데, one more concept in RPM module is anchor box. Anchor box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었는데, predictions are with respect to this box, not the 3x3 slide window. 그래서 이제 3x3 window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사이즈의 디텍션 박스들을 우리의 디폴트 박스로 사용해서 영상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의 쉐입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죠. So, from the anchor box, we have to solve the two problems. First problem, object needs classification. Second is box regression, box regression prediction, like DXTY, DHDW. I will explain this one later. 그래서 first of all, in object needs classifier, we can classify or we can estimate the probability of each object class, something like object needs score, like this. In box regressor prediction, we can find out the regressed box position defined with dx, dy, dh, dw.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박스 리그레서는 앵커 박스로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박스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효과인 거고, so this is the original anchor box and this is the detected or the regressed boxes. So as you can see here, we can find out more tightly detected boxes here.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로스가 사실 디텍션의 대표적으로 쓰였던 로스들인 거죠. So, in case of the off object, this is the on object case. 그 오브젝트가 있는 케이스였던 거고, 오브젝트 없는 케이스도 우리가 어쨌든 anyway we can extract the object in score with a bounding box regression parameter 할 수 있지만, 우리가 object in score는 매우 작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One more thing is that they used multiple anchors. So anchor boxes can be the k anchors per location with a different scale and aspect ratios. 그래서 이러한 3x3 윈도우를 기점으로 다양한 스케일과 aspect ratio를 가지는 anchor box를 통해서 각각의 anchor box마다 object classification과 regression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k anchors per location, and we have to classify object needs and box regression per k anchor boxes per location인 거죠. 그래서 in original Pastor Shin's paper, the large k was 9. 그래서 Pastor Shin's original paper에서는 large k를 9로만 해도 성능이 월등히 잘 나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러한 수치들을 바꾸면서 실험은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멀티플 앵커를 사용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패스트 하시는 페이퍼의 메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였죠. So, he was the Pastor Arsene. So, the question so far. 자, 현우 학생 제일부터 가면, 자,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사실 엔드투엔드가 옵티멀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실 딥러닝이 옵티멀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조건 엔드투엔드로 네트워크를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한 번에 학습하는 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캐패시티의 맥시멈으로 학습을 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 와이즈 또는 러닝 에폭에 따라서 어떤 컨티뉴얼 러닝처럼 어떻게 그 스케줄링을 잘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사실 엔드투엔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지고 있단 말인 거고. 서경 학생 질문은 잠시만요. 서경 학생 질문이 ROI 풀링에서 모든 ROI에 대해서 같은 아비트럴 구조를 사용할 때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서경 학생의 질문의 요지가 어쨌든 우리는 아비트러리 사이즈가 즉 앵커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앵커의 개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그 파서블한 박스의 사이즈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리그레션 모듈이 있었죠. 그래서 바운드머스 리그레션 모듈을 통해서 그런 파인 디테일한 오브젝트 박스들을 잡아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혹시 다른 질문? Other question? 자, 다른 질문.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시간 정도 이제 첫 시간 해봤는데, 혹시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요 정도 속도 어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오늘 강의 남은 거는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랑 마지막에 레티나 넷까지만 일단 할 건데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 의견 좀 주실래요? 한화 학생, 허한 학생 조금 빨라도 좋습니다. 아, 내가 좀더 빨리 하고 싶은데 말이 빠르지 않아 내가. 좋습니다. 정말 정말 편하게 의견 줘도 돼요. 우리 이번 학기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속도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So, 그럼 우리 50층 몇이죠? 오케이. So, let us take a five, 7 minute break and let's start in 3 p.m. 우리 3시에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제 여기 우리 블랙보드 화면. 여기 보면은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여기 블랙보드 들어오면 사운드 프레젠테이션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오디 디텍션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과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고 그 세그멘테이션 다음 주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갈 건데 제가 할 내용들과 이제 또 여러분들 해주면 됩니다. 벌써 사람들 있네. 홍중호 학생이 또 있어요? 홍준호 학생이 잘못 쓴 건가? 홍중호 학생이 또 있나 보네요. 아무튼 요거 해주면 되고 아이고 환영해요. 홍준호 학생 환영하고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페이퍼들 말고 사실 저도 모든 페이퍼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는 페이퍼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도 돼요. 두 자리는 슬롯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자유롭게 진행해주면 되되 그 대신 그 프레젠테이가 결정이 나면 그 친구는 그날 요 페이퍼 타이틀을 알려줘야 돼요. 다른 친구들도 읽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혹시 본인 페이퍼가 있다. 이 관련 주제 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혹시 뭐 본인 세그멘테이션 관련 페이퍼가 있다. 본인 발표를 해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우리가 한 6개 정도의 강의 슬롯을 가지고 우리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알겠죠? 해봅시다. 오케이, okay, so let's think about the improved version of the pastor CNN. So, what was the bottleneck of the pastor CNN? The backbone network matter. So, here is the backbone network. So, the whole image picture representation can be improved by making it multi-scale. So,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멀티 스케일로 하면 스몰 로봇들을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논문이랑 참 웃긴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시 때 요걸 처음 생각해 냈던 것 자체가 정말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라미드로 뽑아내면 어떤 스몰 스케일, 멀티플 스케일로 더잘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제안이 됩니다. So, reference are here. So, feature pyramid network, we're just called the FPN, like this. So, here was the problem formulation. Scale invariance and scale equivariance. 그런 거죠. 그래서 our detector need two conflicting goal, scale invariance and scale equivariance like this. So in other words, the detector need to classify and localize object over a wide range of scale. Okay. As you can see here, left image, there are several kinds of cat, several scale cat, but they are same cat. So we have to classify each instances as a cat class. So this is going to be the invariance. In other words, we have to classify each instance, regardless of the scale of the instance, right? So this is the invariance problem, but we have to localize this cat. So in other words, we have to consider scale. So this is a two conflicting goal, right? Scale invariance and scale equivalent. So we have to find out, how to say, we have to find out sweet point between these two goals, right? So FPN improves this vocabulary.
그래서 우리는 스케일의 인베리언트하게 디텍션도 잘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스케일, 로컬라이즈를 잘하려면 스케일 정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리언스 하면서도 이퀴벌런트한 우리 박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를 동시에, 상충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고민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our first strategy. 잠시만요, 이거 비디오 좀 끌게요. So our first strategy use image pyramid. 그래서 이제 so this is standard solution that has been used in the many handcraft method or the or the early deep learning method. Idea is very simple. We can make multiple images or multi-scale images like this. This is kind of the scale space and detect the object independently. So this is very, very standard solution, but it's going to be slow, right? Because we need the more computation complexity depending on number of scale. More fancy way to solve this problem. Let's say sex strategy two is multi-scale features in a single scale map. So this is original past Tarshan and past Tarshan and do or YOLO do. So we can use the multi-scale feature, but just use the single scale map. Like the top of the multi-scale features. It's going to be fast, right? But it's going to be suboptimal. The third strategy is to use naive in-network pyramid. So here's the idea. Okay, so in forme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e can generate multi-scale feature like this. Then we can use the independent prediction module like this. So SSD was the example. Then we can, in other words, let's use internal pyramid. This strategy is going to pass compared to the first strategy like this, and better than this second strategy, but it is still so optimal. It is still suboptimal. Why? Due to like this. So this is a low resolution feature, and this is a high resolution feature, and this is a very weak feature, or the shallow feature, and this one is the stronger feature, or the deeper feature, right? So depending on our content or the object class, we might need the stronger feature to detect such kinds of object, but when you use these weak features at this level, it's going to be suboptimal, right? So we have to find out the better strategy. So here is the strategy four, the feature pyramid network. So idea was also very simple. So top down enrichment of the high-res feature like this. So it's going to be fast and less suboptimal. Of course, this is suboptimal as well, but it's going to be less suboptimal. So this is the main idea of the FPN, lightweight top-down refinement module. Okay, so from the input image, we can extract the multi-scale features like this. As done in many previou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like the VGG, LessNet, or something like this. Then we can make one more module, something like this. This network, or this module, is called top-down refinement module, whose goal is to transfer the high-level, stronger feature information to the shallow-level features. So each top-down refinement module consisting of the two modules, the one-by-one convolution with the two times upsampling module. So
By adding these two feature map, we can generate the stronger feature map with the higher resolution.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정말 아이디어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스테이지 세 개의 스테이지에서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얘는 스트롱 피처니까 이 스트롱 피처의 정보를 이 쉘로우 피처의 정보들로 보내주는 모듈을 붙여보면 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모듈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거야. 1x1 컨브와 이 이전 레이어, 좀 더 콜선 레벨에서 나왔던 레이어의 정보를 서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 맵을 만들어내고 이 피처 맵을 통해서 프랙션을 하는 거죠. This is the main design philosophy in FPM network. 맞던 거죠. So, here is the main contribution. No compromise on feature quality, but still passed. So, as you can see, this feature map, the resolution is still high, but the feature map is going to be the much stronger than the strategy 3 or the strategy 1.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shallow 레이어에서 또는 high resolution 레이어에서 피처 디텍션을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더라도 이 전에 있던 레이어 정보들을 트랜스퍼를 받았기 때문에 stronger feature information을 인코딩할 수가 있다. 스트리 인코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By the way, there was another mainstream object detection without proposal.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까지는 어찌됐든 우리가 RCNM부터 시작해서 프로포절을 사용한 계열의 방법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 디텍션 without proposal 방법들도 사실 주류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So the one of the prominent method was the YOLO. YOLO가 뭐였죠? You only look once. The unified object detector. So idea was also very simple. Go from image to tensor of the scores with one big convolution network. So here's the idea. So here is the input image, h by w by 3. First thing we can divide the image into the grid 7x7 and generate a set of the base boxes centered at each grid cell. In this figure, the number of base boxes are 3, so large P is equal to 3, but original paper, in the original paper, the large P was 2. Large P was 2. And within each grid cell, regress from each of the base boxes to the final box with the 5 number. 5 number, X, Y, H, W, competence. X, Y is the box center related to the grid cell, and H, W related to the whole image. So X, Y, H, W are related to the localization, I mean the bounding box regression. Competence reflect the box contains the object, so it's going to be the objectness or the object competence. And predict scores for each of the C classes, including the background as class. So our output is going to be the 7x7x5 times B plus C.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서는 프로포절 계열 방법들도 있었지만 그냥 이미지에서 바로 아웃풋이 7x7, 그리드를 7x7로 나왔으니까 7x7x5x B. 그러니까 5가 여기서 말하는 5개, B고 C. 우리가 이제 시계 글래스를 찾아야 되니까 시계 글래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찾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각각마다 시계 글래스 아웃풋과 요 다섯 개의 밸류들이 아웃풋에 나오는 게 이제 욜로죠. So the network architecture for the YOLO method was like this. The regression from the image to the 7x7x5 times B plus C tensor. So like this. So this is the main figure in YOLO.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논문, 그림이죠? 그래서 뭐야? Directly predict using this one single CNN network. Anyway, they also use the non-maximal suppression method to regress the final output. Anyway, by using this kind of the framework, I mean the one-stage framework, we can dramatically reduce computational complexity in the object detection problem. So another example is the SSD, something like this. But there was a problem. There was a problem. So, okay, let's think about one-stage method versus the two-stage method. Detection output space. Okay, in one-stage method, detection output space, it's going to be the n is equal to h by w pixel images. Then our output, it's going to be the order n square boxe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픽셀 개수가 이제 n개라고 하면, 물론 이제 레졸루션이 줄어들지만, 어쨌든 그냥 n개라고 하면, n제곱 개의 박스만큼의 오더를 가지도록 컴퓨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So, output space is really huge, right? Output space is really huge. Even for the small images, it's going to be the billions of boxes. But, the number of target object, it's really small. Let's say 10.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영상에 나올 수 있는 박스들은 정말 billions of boxes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디텍션 학습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타겟 오브젝트들은 뭐 10개, 뭐 요즘 뭐 많은 오브젝트도 있겠지만 대충 한 10개 정도 스몰하죠. 즉 무슨 얘기냐? 아까 초반에 하영, 하은 학생이었나요? 누가였죠? 미안해, 저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초반에 질문했던 거와 비슷한 건데,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나올 수 있는 클래스 너무 많지만, 포그라운드 클래스가 현저하게 작은 거죠. So, the main limitation, the massive foreground and background class imbalance problem. 그 사실, 원스테이지와 투스테이지가 독립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지만, 물론 원스테이지가 더 좋죠. 당연히 원스테이지로 풀 수는 훨씬 좋겠지만, 요 클래스 임발란스 프로블럼들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투스테이지 방법들, 복잡한 RPM 계열의 방법들이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는 원스테이지 방법들보다 투스테이지 방법들이 각광을 받았었던 거고,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속도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원스테이지를 사용했고, 성능이 필요한 문제들은 투스테이지를 사용했던 게 2018년도 후반까지의 어떤 2017년도 초반이요. 2017년도 후반까지였죠. 연구의 방향이었습니다. So, then, how do you deal with the class imbalance problem? Such a class imbalance problem. So, first thing you can do, subsample the output space while maintaining the high recall. For example, like sliding window, or the object proposal, as done in PASTRCN or the PASTRCN or the FPN, like this, we can deal with class imbalance problem to some extent, right? Another method, classify boxes in a cascade of stages. The most famous examples in the Biola's face detector, typically combined with the subsampling, but note that the subsampling in already in implicit stage. 그래서 이제 classify boxes 하는 거를 어떤 cascade 방법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제 요거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So, let's see the class imbalance problem in previous two-stage method and the one-stage method. Okay. Let's go back to the generalized RCN framework. So, in generalized RCN framework, they dealt with the class imbalance problem with two modules. The proposal eliminate most of output space, and secondly, classification on small subset of the output space.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투 스테이지 메소드에서는 프로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 클래스들의 정보를 줄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개의 모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잘 나타냈던 거죠. However, in one stage method, let's see the example one stage using the dramatic subsampling, something like the YOLO and SSD. In YOLO랑 SSD 같은 문제들, 즉 기존의 싱글 스테이지 메소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웃풋 스페이스가 타이니 섭셋 오브 더 아웃풋 스페이스였어요. By design. 무슨 얘기냐? They consider a tiny subset of the output space by design. 무슨 얘기냐? Because they are start, even though they start from the large scale input image, but they got very small scale output due to this CNN architecture with the pooling or the sub, how to say, 그 뭐죠? Stride, right? Due to the, thanks to the pooling method or the sub-stride method, they can dramatically reduce the output space by design. So they directly classify this small set of the boxes. 어쨌든 이 사람들, 원스테이지 방법들도 dramatically sub-sampling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 박스들은 줄어들었었고, 어느 정도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들은 해결은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타이니 섭셋에서 동작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투 스테이지 방법들보다 성능이 떨어졌다라는 게 지배적인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투 스테이지 방법처럼 우리의 아웃풋의 스케일, 즉 아웃풋 스페이스의 스케일을 보존하면서 저런 클래스 임발란스 프로블럼을 풀수 있을까라는 게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볼 레티아느 페이퍼의 아이디어입니다. 아니죠. So it's going to be the main design philosophy of 레티나. 그렇죠. So the problem of the previous or the existing one stage and two stage method was the subsampled output space. So it was the central challenge for the one stage detector. Just called class imbalance problem. So we need just to use the previous one stage detector, like the YOLO version 1 or version 2. We have to consider very small scale output, but in SSD, they consider the more output with hot example mining, but hot example mining is the another bottleneck or the another major challenge to design, to be designed. So in RetinaNet, they try to solve this kind of class imbalance problem using the focal rules they develop. We will discuss this one later, but by using the focal rules in RetinaNet, they can improve or they can enlarge the subset. They can enlarge the output detected candidate up to the 100 or the 200K with a very with a soft hard example mining through the focal rules. 그래서 이제 레티아넷에서는 이제 포컬 로스라는 로스를 새롭게 제안을 해서 클래스 로스만으로 가지고도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성능의 이 섭샘플들 된 그러니까 디텍티드 된 바운디 박스의 캔디데이트들을 이렇게 200K까지 뽑아낼 수 있게 됨으로써 원 스테이지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죠. Let's see. 봅시다. So, RetinaNet model in ICCB 2017. So, in RetinaNet paper, they use the same backbone with the
FPM and class specific RPM like this. And they use the 6 anchors per location, 2 scales with the 3 aspect ratios, and 100 or 200K anchor boxes to classify per image. So we can say that this is dense prediction. Dense prediction with a one-stage method. How they solve the class imbalance problem? They propose the focal loss. The idea of focal loss was also very simple. So here's the graph. Here is the class cross entropy loss that was used in the object classification in existing method. They use negative log with probability, right? The output of the network. So yeah, this blue one is original cross entropy loss, but in focal loss, they generalize this cross entropy loss to the focal loss. The focal loss design something like this, negative 1 minus p t to the gamma log p t. So by editing or by adjusting gamma value, we can deal with the phenomena of the negative sample. So we can solve the class imbalance problem. Let's see. So here is the loss figure. This one, loss figure, as varying the gamma value. When gamma is equal to zero, the focal loss is going to be the cross entropy loss itself. 그렇죠? 감마가 0일 때는 그냥 cross entropy loss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But when you adjust gamma value, for example, like gamma is equal to 5, the our focal loss looks like this. 될 거죠.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인 거죠. So well classified example. 무슨 얘기냐? So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이제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는 우리가 디텍트해야 되는 박스들,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영상에 있는 박스는 10개밖에 없는데 네가티브로 들어가는 박스가 정말 밸런스가 안 맞게 너무 많아서 뭐 빌리언스 오브 박스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쓴다면 로스 관점에서는 대충 우리의 박스들이 다 네가티브로 해버리면 대충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 여기 때문인 거죠. Well classified examples 때문인 거죠.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background class sample들은 사실 잘 classification이 될 거예요. Well classified가 될 건데 그러한 샘플들이 어쨌든 이렇게 포컬 이렇게 그 크로스 엔트를 놓을 때는 well classified 된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계속 학습에 영향을 줘버리니까 사실 어차피 잘 분별한 애들은 우리가 ignore해도 되지만 네트워크 관점에서 잘 학습이 이 잘 classified를 함에도 불구하고 로스 관점에서는 계속 로스 시그널들을 흘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그래 아싸리 그냥 미안해요. 그냥 우리 아웃풋이 네가티브로만 가게 해버리면 이 로스 관점에서는 우리가 더 미니멀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를 생기니까 well classified 샘플들은 학습에 들어가지 말게 하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떤 스트레스홀딩은 없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포컬 로스로 감마 값을 조절하면 이러한 페노메나를 가지는 이러한 shape을 가진 로스 펑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즉 하드 샘플들, 하드 example들만 로스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즉 by using the focal loss, we can do soft hard example mining, especially for the negative samples.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샘플 중에서 수많은 의미 없는 백그라운드 샘플들은 학습의 의미가 없도록 조절해 주는 거죠. 이것도 정말 정말 간단해요. 이텀 하나입니다. 이텀 하나, 즉이 C로스에서 이텀 하나를 넣음으로써 포컬로스라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고, 제가 강의 중에 찾아보니까 거의 한 6,000번 넘게 레퍼가 됐더라고요. 우리가 오캄스 룰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제가 저번 학기 강의 때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오캄스 룰. The simpler the better.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하는 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푸는 방법이 너무너무 복잡하다 나가면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면 여러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Anyway, so impact of focal loss was huge. 그래서 실험에서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comparing to the original cross centered loss, when he just used the focal loss with gamma is equal to 2 and the alpha is equal to 0.25, the performance improved was huge.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컬 로스만 사용했음에도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very huge 했고, so they also demonstrated loss distribution under focal loss. 요 그래프가 사실 이 논문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논문을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찾아놨던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요 실험이 정말 중요한 실험이었는데, 요 부분인 거죠. 이제 이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so to verify the impact of the focal loss, they analyzed the empirical distribution of the loss of the converged model.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focal loss를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놓은 모델을 가지고 한번 focal loss의 empirical distribution을 그려본 건데, 뭐란 거냐면은, 학습이 된 모델을 가지고 뭐 10의 7승계 네거티브 윈도우와 10의 5승계 네거티브 윈도우들에서의 저 로스의 아웃풋을 그려본 거죠. So, separately for the positive and negative sample, they compute the focal loss for this sample. 한 다음에 normalize the loss such that it sums to zero. And given the normalized loss, they can sort the loss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and plot the each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positive and negative sample for the difference styling for the gamma. 그래서 뭐한 거냐면은, 얘네들이 한번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10의 7승계 네거티브 윈도우들과 10의 5승계 positive 윈도우들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려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게, if we observe the positive sample like this, we see that the CDF looks fairly similar for the different values of the gamma.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그라운드 샘플들에 대해서는 감마가 바뀌어도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사실 큰 성능 차이가 없었지만, 사실 impact of gamma on negative sample is dramatically different. dramatically different 했는데, 뭐가 달랐냐? As gamma increase, the substantially more weight becomes concentrated on the hard negative sample. hard negative sample인 건데, in other words, the vast majority of the loss comes from the small fractions of the sample. As you can see here, when gamma가 2일 때, gamma가 클 때는 대부분의 네거티브 샘플들에서는 거의 로스가 발생하지 않았고, 요런 a very
few samples was used to train the network. So in other words, these samples act like hard mining behavior. So 그래서 무슨 얘기냐? As you can see here, the focal loss can effectively discount the impact of each negative, thus focusing on the whole attention on the hard negative examples. 그래서 이러한 포컬 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드 네가티브인 샘플들만 들어가도록 설계가 됨으로써 우리가 기존의 원 스테이지 디텍터들이 가지고 있었던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고 So, this is the last page to this lecture. So, compared to the previous two-stage method, the one-stage method was the worst, right? So, 그래서 기존의 원스테이지 메소드가 사실 투 스테이지 메소드에 비해 성능이 낮았던 게 사실 대부분이었는데 So, from the Latina는 the one stage method started to provide a competitive performance to the state of the art two stage method. 시작했죠. 그 Latina는 이렇게 포컬로스 하나를 가지고 이러한 성능까지를 냈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so many other object detection methods and 뭐라고 지금 stream. Another stream was the corner net or the center net. Those methods tried to detect the corner point or the center point within the object bounding boxes, like this. So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kind of paper, you can just find out this one. Anyway, there are so many object detector nowaday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object detection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사실 우리가 정말 그냥 two stage, one stage 오는 아주 아주 대표적인 논문들만 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반만에 다룰 수 없을 만큼 정말 정말 많은 페이퍼들이 나와 있고 사람들이 2017년도부터 오브젝트 디텍션은 다 끝났다.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고 더 나은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우 대표적인 방법들만 설명드렸지만 뭐 코너넷, 또 센터넷과 같은 많은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많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필드에서 어떤 인투이션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So, this is the end of my lecture. Thank you for listening. So, by the way, question so far?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바꿔봅시다. 자, 세정 학생.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되고 사실 엄밀히 저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를 나누는 구분법은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투 스테이지 방법들이 페어랩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던 방법들을 사실 투 스테이지라고 하긴 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RCN 계열에서 시작했던 계열 방법들을 사실 투 스테이지라고 사실 하는 게 정확해요. 네. So, other question? 근데 사실 제가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쵸? 그 사람들이 해왔던 연구를 우리가 하나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린 투 스테이지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other question? 또! 자, 승윤 학생도 맞아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컬로스는 디텍션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디텍션에서 가지고 있는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됐을 뿐인 거고 수많은 다른 클래스 임발란스 문제들의 포컬로스가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다른 마이너 바이너스 클래스피케이션 문제들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줄까요? 예시를 보면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 텐데 요것도 한번 제가 대학원생들이니까 우리는 한번 이런 거 방법도 소개를 시켜. 이렇게 구글 스콜라에서 이거 다 알죠?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얘네 한 6,000번 지금 인용이 됐잖아요? 이거 보면 최근 논문들에서 요 포컬러스를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 디텍션에도 사용되지만 뭐 대부분 비주얼 디텍션 사용되지만 뭐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지 클래스피케이션 문제들 또는 다른 클래스피케이션 문제들에서도 뭐 많이 사용이 돼요. 뭐 이건 좀잘 모르겠네. 뭐 세그멘테이션도 사용이 되고 뭐 텍스트 리트리버에서도 아마 사용이 된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많은 데서 사실 이런 포컬러스가 사실 사용될 수가 있죠. 네. So, other question? If not, Let's start stunt presentation. So,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났고, 앞으로 제가 이 정도의 속도로 일단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매주 같은 시간에 이 정도 시간을 쓸 거고,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이, 논문들을 발표해 줄 건데, 사실 이 논문들도 제가 임의로 고른 거고, 제가 두 개의 슬롯을 더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이 논문은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싶다.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는 논문들은 그 주제에 맞도록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So, 오케이. So, today we will start the first stunt presentation. The first presenter is 준호 홍.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호 학생부터 요거 공유 각자 제가 열어놨거든요. 공유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5분 내외로 일단 진행을 해 봅시다. 알겠죠?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please ask some question after the each presentation. 오케이? Okay?